해양도시 인천에서 최초로 해양수산 분야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해양수산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는데요. 열띤 박람회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파팅해 주십시오! 인천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 분야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 기업과 공공기관 등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양도시잖아요. 그래서 해양 분야에 다양한 일자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린 행사장. 관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꼼꼼하게 설명을 듣습니다. 부스에선 구직자를 상대로 기관 소개와 채용 정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해양 관측 자료랑 지형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해양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장래의 직업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찾았습니다. 취업 박람회 오니까 저희가 나중에 어디로 취업해야 되는지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알 수 있었고 상담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람회는 해양도시 인천을 알리는 동시에 관련 분야 인재 채용의 장이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